머리 아파. 아유. 아이씨. 어머, 아저씨. 안 그래도 찾아뵈려고 했는데. 왜?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린 거 저희 집 사람이 나섰나요? 참. 야, 나 그 일에서 손 뗐어. 양평 땅 뜰 참이다. 네? 왜요? 너도 알고 있지? 황 씨가 우리 가게 굴곡한 거. 너라면 여기 있고 싶겠냐? 그럼 우리 집은? 그거 양평 흥업사에 다 넘겼어. 거기서 알아봐 준다 그랬으니까 글로 가봐. 양평 흥업사요? 어머, 이덕 씨, 여기 웬일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에 계세요? 어쩌죠? 사장님 아까 일 본다고 나가셨어요. 예. 이리 들어오세요. 옮글 타요. 아니에요. 전 이미 벌써 다 탔는데요, 뭘. 근데 집은 왜 파시려고요? 예. 내가 괜한 걸 물어봤나 보다. 저 원래 남의 일 꼬치꼬치 묻고 그러지 않는데 인옥 씨는 왠지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실례가 됐다면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 덕산 씨 다쳤다면서요? 예. 그만하길 다행이에요. 아, 참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왜 자꾸 그런 일이 생기나 몰라. 덕산 씨 말이에요. 사실 어머니께 등 떠밀려 중매 결혼까지는 하긴 했지만 마지막에는 좀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지 뭐예요. 근데 결혼하고 결국 얼마 안 돼서 부인 그렇게 보내고 그리고 바로 여행 떠나서 떠돌고. 혹시 인옥 씨 알고 계세요? 뭘요? 덕산 씨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요. 아, 제가 할게요, 이모. 저 아직 팔은 멀쩡해요. 가만히 있어, 얘. 아, 네 팔자랑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니? 난데없이 팔자 얘기가 왜 나와? 좋은 팔자 아니잖아, 우리 둘 다. 그러게, 언니가 왜 어거지로 결혼을 시켜? 얘 싫다는 거 언니가 어거지로 등 떠민 거잖아.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쟤 다친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왜 상관이 없어? 결국은 뭐야? 3개월 만에 호래비 만들고. 그만해. 목재소일도 그래. 응? 얘하고 어울리기나 해? 아니 장부장하고 덕기한테 맡기면 될 거 가지고 뭐하러 굳이 싫다는 애한테 갖다 붙여? 갖다 붙이길. 아 그만하래도. 언니 남이 옳은 말 하면 꼭 그러더라?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예, 그만하세요, 이모님. 제가 미숙해서 그런 거죠. 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얘. 그러니까 이런 사고도 당하는 거라고. 좁은 병실이 갑갑하시죠? 그 두 분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오시죠. 그래. 의사 선생님 좀 보고 오마. 너도 나와. 쉬는 애 귀찮게 하지 말고. 교장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저 김주사, 지금 퇴근해요. 아니, 볼일이 있다고 일찍 나가시더니, 볼일이라는 게 아, 저 집사람이 바깥 출입을 못하니까, 어쩝니까, 나래도 해야지. 아, 이런 건 날 시키시지. 교장 선생님, 체면이 있으시지. 아니, 시킬 일이 따로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을. 자, 김주사님. 예, 네, 말씀하세요. 아, 저,
오늘 저 시장사 나 절대 못 본 겁니다. 예? 아이 교장 선생님이 내 눈 앞에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아 글쎄 날 못 본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예, 갑니다. 어? 아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나 못 본 겁니다. 예? 어휴, 그래 어째 이런 일이 생겨 그래. 이 김병에 효자 없다는데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아? 언니 이제 와? 배고프지? 아유, 너 옷도 안 갈입고 뭐해? 언니 갖게 봐. 다 했어. 밥만 안 치면 돼. 아침엔 잘 왔어? 학교 안 늦었어? 조금. 벌썼어. 손바닥 세 대 맞았어. 그러게 뭐하러 올라와. 어디 봐. 아유, 괜찮아. 안 그래도 가지 말걸 그랬다 후회했어. 안 갔으면 작은 언니도 안 봤을 테고 그럼 싸우지도 않았을 텐데. 큰 언니 어제 많이 속상했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아 참, 너 어젯밤 그 얘기가 무슨 소리야? 어? 무슨 얘기? 일자리 구하려고 했단 얘기 말이야. 언니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일자리를 달라고 했단 말이야? 언니 화내지 마.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걸 뭐. 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나도 고등학생이잖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누가 너더러 그런 걱정하래? 넌 공부만 하란 말이야. 어떻게 그래. 작은 언니랑 나랑 큰 언니가 혼자 어떻게 다 해. 그리고 언니 시집 가면 그땐 어쩔 건데.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언니 하긴 오빠랑 결혼할 거잖아. 아니야? 우리 걱정하지 말고 언닌 하긴 오빠랑 결혼해. 나도 언니처럼 혼자 일하고 공부하고 다 할 거야. 나 결혼하면 너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어. 언니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아? 아이고 하룻밤 혼자 자는 것도 무서워서 서울까지 쫓아왔으면서. 놀리지 마라. 아직도 어린아이로만 여겼던 이내가 부쩍 자란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 혼자 살겠다는 생각까지 한 동생의 말이 인옥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옛날 생각난다. 우리 무슨 일 있으면 서로 약속하지 않아도 여기 오면 만나곤 했잖아. 여기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지? 이 나무가